안녕하십니까. 좀 누워있다 왔음. 하이하이. 야, 요새 그냥 전부 다 그냥 스타만 하는 거 같냐? 아니, 팔로운창에 스타가 이렇게 많아? 그래도 롤 강점기보단 낫지 않아? 아닌가? 로아보다 확실히 낫겠다. 아, 원래 오늘 좀 쉴까 하다가 조금만 방송하고 짤방하고 끄고 내일 약간 또 저녁 방송 하려고 켰음. 근데 제 방송에 스타를 아예 모르시는 분 있어요? 손. 아예 모른다. 와, 생각보다 많구나. 아예 모르면 근데 재미가 없겠다. 제가 보기에 딱 2주 갑니다. 2주. 1, 2주? 1, 2주 안에 또 사그라들대. 어느 정도 이제 서열 딱 이제 정해지면은 끝날 것 같아. 나 항상 그랬어, 스타는. 딱 뜨면은 어차피 우리 근처에서 하는 애들끼리 약간만 하니까. 난 1주? 한주 정도 좀 열심히 하다가 한 2주 뒤면 좀 이제 사그라들 것 같은데. 다시 뭐, 각자 할 게임 할 때? 나도 예전에 스타 막 리그 유행할 때 던파 있었는데.
던파 재밌긴 했어. 근데 스타는 그냥 태생적으로 내가 멀티태스킹이 딸려가지고 던파 신캐릭 또 나와? 어허. 이름이 뭐예요? 요새도 신캐릭은 사기인가? 던파. 던파되지. 내가 알던 게임이 아니지. 슬프게도. 망겜이라기보다는 뭐라고 해야 되냐? 좀 많이 바뀌었지, 진짜. 스타는 어려워. 근데 이번엔 뭐가 터진 거야, 던파? 뭐더 터질 게 있어? 뭐야? 블루한테 디코 왔네. 셰프? 아, 깜짝이야. 이거 1대1대1도 되나? 쿠레트한테 먼저 연락이 와 있는데? 실프랑 해봐, 둘이. 실프랑? 아, 나 근데 하려면 할수 있는데, 나 지금 컴퓨터랑밖에 안 해봤거든. 그래서 우물안 개구리란 말이야. 너무 무서워. 나 실프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네. 제대로 하는 거라 실프 하는 거 제대로 못 봤는데. 실프 그럼 초대해볼까? 여기 불러봐봐 실프도. 실프가 초보 분색이라는데? 초보 분색이 셰프님. 아이 왜? 마이크 네. 연결을 안한 거야? 아
그러면은 둘이 한판 해보세요. 제가 이셋 중에 제일 못할 것 같으니까 둘이 하는 거 한번 보고 한번. 아, 근데 나도 아, 존나 사리게 되네 이거. 한번 해보자. 이거를 관전을 하게 되네, 뜬금없이. 해봐야 할것 같아. 브레트, 나 별명 생겼다. 관전 좀 열어줘. 나 열려있구나. 별명 생겼어. 뭐? 천만 년 조이기 테란이라고. 조이기만 하고 끝을 안 내? 근데 조여놓고 끝을 안 내도 말려 죽일 수 있어서 나쁘진 않은데. 긍정적이네. 아, 테라는 근데 원래 그렇게 그냥 아예 굳혀가지고 말려 죽이는 사람도 많아. 보면 알 거야. 어장관리 테란이라는. 셰프 들어오세요. 그래. 이거 기본 없어서 들어와야 되지 않나? 난 프레스 친구 어떻게 들어? 따라 하기 했는데. 나 아, 따라와 셰프. 됐네. 금발 테란 양아치라는데. 금태양 감플러네. 이 사람들 싱크빅 어디게 다녔나 본데? 와, 저 오프닝 근데 깐지 난다잉. 그럼 할 때는 음성하고 그냥 봐야겠다. 실전은 처음이다. 5분 컷 나는 거 아니야? 근데 예전에 한번 해본 적 있지 않아? 우리랑? 옛날에 해봤는데 나 그때 유즈맨만 해가지고 잘 못했어. 뚜띠였나 그러면은? 테란했던 게? 글쎄. 근데 누워있다가 일어나면 담배가 땡기나? 담탐 그냥 개 뜬금없네. 지금 감블러 대 실프, 뉴비 분쇄기 저그 대 사람하고 처음 우물한 개구리 해보는 감블러. 근데 금발 테란 양아치입니다. 예. 약간 블러가 살짝 그래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약간 비케드님하고 비슷한 과일 것 같은데. 게임 전체적으로 잘하지 않나? 비케드님 하는 걸못 봐서 잘 모르겠네. 비케드님 내가 처음 붙었을 때 3대 0으로 이겼거든. 근데 2시간 뒤에 2대 0으로 발렸어. 연습하고 오늘. 오. 근데 그날이 비케드님 처음 하는 날이었어, 밀리. 나는 그냥 잘하고 싶은데 힘들어. 그 정도면 잘하는 거지. 아니, 딱 템템버린 살짝 상의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템템버린 이길 정도면 삐보도 이겼겠는데? 삐버한테 오늘 승승승 패패했어. 그냥 하면 될 때? 아, 아깝네. 이거 좀 떠들면서 해야 꿀잼인데. 그럼 이제 음성하고 한번 어디 봅시다. 가세요? 1시 저그 실프 대 5시 테란 블러. 블러
와, 실프 300 저거. 허세 APM 뭐임? 야무지게 클릭질 하나 보네. 막 클릭하면 APM이 오르네요, 님들아? 입구를 막는구나. 근데 저그 상대로 굳이 입구 막아야 돼? 아, 그래? 구우버풀? 가스 빨리 올리는 거면은 뮤탈 가는 건가요? 저가 선가스 가는 거면 어떤 빌드야? 뭐가 나오는지도 알 수 있어요, 님들아? 설정이 있나? 실프 이거 예, 끝났는데? 이러면은 붕어가 입구를 못 막는구나. 약간 그 약간 입막의 개념이 없는 거구나. 붕어가 일부러 안 막았다기보다. 이러면 마린이 저글링을 이길 수가 없죠. 하지만 SCV를 대동한다면? 아, 진짜 붕어 밀리 처음인가 보네. 이러면 일단 게임 끝났어. 랠리 찍어놓고 그냥 저글링만 달리면 끝. 발업까지 됐고. 실프 좀 잔인하네. 막아냈지만 이제 다음 뮤탈 할라나? 뮤탈 타이밍이 끝나지 않을라나? 못 읽으려 그러지 이거. 레어는 빨리 올렸지만 뭘 가고 싶은 걸까? 스파이어? 잔인한 사람. 근데 붕어가 지금 일꾼을 잃은 거를 극복하고서 앞마당까지 먹으려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 그 사이에 실프는 이거 먹고 이제 뮤탈 돌리면서 여기 삼돌이까지 먹을 텐데. 끝났죠 게임. 지금 배럭이 느릴 수밖에 없는 게 이거 SCV가 너무 많이 터져가지고 복구하느라.
이게 타이밍에 나오나? CF가 뮤자를 할 줄 알면은 그냥 뭐 끝났는데? 한 마리, 두 마리. 내 처리가 적어가지고 많이 뭐 나오진 않네. 블러드 CF입니다. CF는 마이크지만 안 돼요. 일부러 좀 살살 하는 건가? 근데 이 정도면은 블러 할 만하겠는데? 굳이 이렇게 크립을 많이 지어놓을 필요가 없잖아. 이거 보고서 하나 정도 박아놓고 있다가 아 무슨가 병력 개 커였네. 근데 세 마리로는 뮷자리고 자시고 없어. 터렛 한 대에 막혀. 아, 하지만 이 벙커 위치 약간 뮤탈한테는 의미 없는 벙커 위치 아닌가? 여기, 그러니까 이거 스캔이 없나? 스캔 뿌려본 건가? 스파이어 봤으면 여기랑 이런데 어터렛 봤구나. 박아야지. 다섯 마리, 여섯 마리. 근데 뭔가 피해를 주기에는 본진의 터렛 두 개, 하나 하나 여섯 마리로 피해 주기에는 딱히 좀 애매한데. 못하죠? 이러면 여러분 일단 뮤탈로 흔들기는 좀 실패였고 배럭을 한 4배럭, 5배럭 이렇게 늘려야지 이게 물량이 팍 나올텐데. 지어 앞마당 짓고 있고 일꾼 나눠주고 이걸 이러면 블루 할만 하겠다. 실프도 지금 삼돌이 먹은 타이밍 많이 늦어가지고 이러면은 뮤탈로 뭐를 해주느냐네. 이 뮤탈이 컨 뮤자를 할 줄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 거지. 여기 들어간 자원이 존나 비싸잖아. 난 좀 컨이 안 좋아가지고 의미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CF가 처음에 저글링이 먹혔잖아. 그때 레어를 올리는 게 아니라 랠리 찍고 계속 저글링 찍었으면 끝낼 수 있는데 살짝 봐준 것 같기는 해. 끝낼 타이밍 무조건 있었거든 아까. 저글링 가나? 보여주나? 근데 이거 지금 저글링만 가도 게임이 끝나진 않겠구나. 같이 가면 게임 끝인데? 뮤탈 한 부대에 저글링 한 부대 반? 끝났다. 못 막는다 이거. 병력이 너무 안 나왔다. 아니 CF 뭐하죠? 이거 좀 농락인데 이러면 이제 삼돌이 돌아가면서 저그 인구 64대 48 50
허허 골리앗. 300억에 셰프 미사일 커야는데 나보는 거 같네 씨발. 이거 들어가면 끝나. 끝나는데 지금 살짝 데리고 노는 느낌? 아 근데 골리앗 약간 의미 없지 않나? 이게 골리앗을 하려면은 약간 그러니까 초보 단계에서는 너무 돈 낭비가 심해. 이게 약간 유닛이 나오는 타이밍이 늦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전환을 자연스럽게 하는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그냥 베러간 다 여섯 개 찍어놓고 마린 메딕 탱크 뽑아가지고 그냥 진전하는 게 전진하는 게 그냥 최고야. 골리앗 하려면은 일단 저그 초반에는 베럭도 늘려서 그러니까 바이오닉도 있어야 되는데 골리앗까지 하려면 팩토리 늘리고 아머리 짓고 업그레이드하고 사업하고 할 게 너무 많잖아. 이거까지 하려면은 멀티 하나 정도 더 먹고 굴려야 되는 거 아닌가? 아 근데 나도 자세히는 몰라가지고 CF 잔인한 놈 럴코까지 근데 붕어가 APM은 되게 빠르다. APM은 좀 높은 편인데 170, 100, 200이 꾸준히 유지가 되네. 아 뭐야 뮤탈 숫자 01억 그냥 어택당 찍어도 이기진 못하겠구나. 이러면 본진 들어가야지. 근데 골리앗이 드라곤급으로 병신이라가지고 AI가 이거 뮤절 할 줄 알면은 여기 다 잡아먹을 수 있지 않나? 잡아먹고 들어와서 털에 깨고 또 여기 흔들고 또 앞마당 갔다 여기 갔다 하면서 보여주나? 러커 스캔. 아 근데 뮤탈 너무 많은데? 끝났는데? 스캔 있어. 좀 아까운데 살짝 아쉽다. 실프 네 번째 멀티 세 번째구나.
안 돼. 이거 진짜 끝났다. 아 근데 이건 빨리 끝내는 게 맞아. 이거 실프가 너무 논다. 이레드에 걸린 거 빼다가 뮤탈 그냥 꼬라박고 디파일러. 근데 살짝 붕어 입장에서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은 하면서 여기라도 먹어야 될 텐데 시도 안 하나? 오히려 테란이 상대할 때 아싸리 요 상대가 이렇게 직선에 붙어있으면 여기를 가운데 여기를 먹고 치고 올라가는 약간 그런 사람도 있더라. 아까 강의 보는데 프로 그니까 태프전인데 프로토스 상대로 앞에 먹고 벌처를 오지게 뽑아가지고 계속 전진하던데. 마인 깔고 탱크 심고 마인 깔고 탱크 심고 터렛 하면서 그냥 이렇게 쭉 전진해가지고 이 라인을 싹 먹더라고. 어허 근데 메카닉 이거 베슬 베슬 아이고 유닛 다 죽는다. 아이고 아 끝났다. 근데 저그가 멀티도 두께가 더 많고 인구수 차이도 지금 거의 2배 차이라 이제 불러 곧 자원이 마르는데 10분 지금 거의 비트코인급으로 미네랄이 오르는 상황. 확실히 노선을 정했으면은 적어도 팩 최소 다섯 개씩 있어야 되지 않나? 나중에 막 9팩, 10팩 막 올리던데 후반 가면
끝이 났구만. 이게 붕어 병력의 끝 마지막. 아니 고스트는 근데 왜? 네, 생각해. 태태전에서는 보통 어떤 빌드를 했어요? 메카니? 구독 감사합니다. 전 뭐지, 메카니? 여기서 컨트롤하고 있냐? 감사합니다. 불러. 야, 이 게임을 22분 동안 했네. 이거 진작에 끝난 게임인데 실패가. 실패 나쁜 놈. 야, 체감상 한 50분 게임한 것 같은데 22분밖에 안 됐어? 실패 이거를 다 이겨놓고 숨통을 안 끝내 이 잔인한 놈. 야, 맨 처음에 저글링 그대로 왔으면 졌을라나? 어. 자, 관전하는데 좀 악질이네 이놈 실패. 괜히 뉴비 분쇄기가 아니네. 실프가 잘해? 코레트가 잘해? 실프가 잘하지. 나는 삐보다 살짝 위? 나 삐보랑 엎치락 뒤치락인데. 나 별 못해. 실프가 뉴비 붕붕띠가 맞네 그러면. 실프가 진우보다 조금 더 잘하던가 그럴걸? 아마? 그러니까 우리 근처 애들 다 비슷비슷한데 그 중에 그래도 실프가 제일 잘하지 않나? 그 중에서는? 내 보기에 블러의 상대. 아, 중간에 고버즈의 무빙엔 감동이 있었는데 아깝네. 여보세요? 예. 지금 제가 보기에 블러 대 뿡이 하면은 진짜 이거 황벨이거든요? 한번 해보실? 김뿡이 그렇게 못해? 아 못한.. 뿡이도 스타... 거의 안 해봤지 스타를. 스타 하루 쉬어갖고 지금 스타 근육 지금 다 죽었어요. 그게 근육이 있어? 아 진짜 모르시나 보네. 아 이거 뿡이 그러면 아 힘들면 안 해도 되고. 저 오늘 롤 유니 해갖고 오늘 롤 근육밖에 없어요. 아 뭔 롤 근육이야. 오늘 실패 형이랑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롤 했다니까. 아 미친. 그렇게 오래 했어? 어허 미쳤네. 야무지네. 근데 실패는 그렇게 무지성. 하고 또 스타로 온 거야? 쟤는 뭐임 그럼? 아니, 저 도라이네. 아니 자려고 누웠는데 간불러 괴롭히고 싶어서. 아니 그럼 아까 괴롭힌 게 맞네. 저 새끼 악질이라니까. 아니 진작에 끝났는데 멀티 다 먹으면서 그냥 디파일러 울트라 뽑아가지고 굳이 끝내려고. 나쁜 놈 저거. 난 중간에 내가 진짜 실력으로 막은 줄 알았어. 아니야. 아니네. 아니었네. 저글링 타이밍에 끝난 건데 그냥 갑자기 안 뽑고 레오 올려가지고 뮤탈 연습하고 싶었는지 뮤탈 뽑아서 하는데. 근데 뮤컨 좀 형편 없더라. 김실패 뮤컨 vs 간블러의 고스트컨. 고스트컨 하기도 전에 죽었는데 뭔 고스트컨이야. 쇼메이커로 마지막인데. 마지막에 열심히 하셨잖아요. 아 맞아요. 한 두 마리 잡았나? 뿡이 와가지고 한 끼만 하세요. 어때요? 낙질이네. 낙질이라기보다 진짜 비슷한 친구들이랑 하는 게 제일 재밌어. 저 건물러님한테 보약 당해요. 본인 오늘 스타. 아 근데 진짜 불러 지금 하는 거 보니까 테란 약간 입구 막는 거 약간 이런 거 모르는 거 보니까 진짜 사람하고는 처음 해보는 거 같은데?
나 우물한 개구리라니까. 고약 당한다니깐요. 들어오세요 뿡이님. 아, 아 우리 뭐 보약 좀 당하면 어때? 서로 먹고 먹히는데 우리 다. 우리 공생하는 관계가 될 수 있을지도 몰라. 가세요. 근데 나 맵이 투혼밖에 없는데 투혼 괜찮나? 다 투혼밖에 안 해. 여기 투혼밖에 안 해. 어. 아, 그래? 다 투혼 언툴이야. 괜찮은데. 나 파이썬 했었는데 한창 할 때. 근데 이거 파이썬이랑 맵이 달라서 너무 헷갈려. 뭔가 비슷하게 나온 맵이라고는 하는데 근데 왜 파이썬은 안 하냐? CF 관전하러 올 거야? 들어가려고 하는 거 같은데? 그럼 CF 기다리자. 나 땐 파이썬이 6, 투온이 3, 헌터가 1이었는데 나 초등학생 때. 근데 파이썬은 왜 안 하는 거랬더라? 종족 밸런스가 안 맞나? CF 안 와? 숨 쉬러 갔나? 아 오케이 오케이.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였지 이거? 아 나 지금 긴장된다잉? 아 왜 긴장을 해? 어 나 긴장된다? 어떻게 하는 거였지 이거? 와 이 정도면 대전 프로모터 해도 될 거야 아니면 어떻게 해요? 개털리고 와가지고 그냥 음소거 하고 하죠? 뿡이 대 약간 실프 대 블러는 지금 족밥 사이에서 체급상으로도 일단 실프가 좀 앞서가지고 약간 롤로 치면은 실프가 한 브론즈 2, 붕어가 아이언 한 3 뭐 이 정도라가지고 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막 그런 거 있잖아. 롤에서 다이아가 보이기에 부실골이 다 그놈의 그놈이잖아. 하지만 그 족밥들 사이에서도 분명히 체급은 갈라져. 그 뭔 말인지 알지? 그래서 이게 좀 스타 좀 칠 줄 알면 시청자분들이 보기에도 아 이 새끼들 그냥 하나같이 병신들이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근데 진짜 맞긴 한데 그 병신 사이에서도 좀 나은 병신과 그렇지 않은 병신으로 갈라집니다. 입구막이 이번엔 제대로 하려나? 근데 프로토스 사이 그러니까 프로토스전에서는 입구 잘 막아야 되지 않나? 지금 근데 근처에 같이 스타는 애들 싹 다 그냥 족밥대전이라 그래서 재밌는 거 있어도? 근데 뿡이 서치 진짜 빠르다 뭐임? 보통 프로토스가 파일런 10게이트 그 이후에 서치하지 않아? 게이트 짓고 서치 아닌가? 파일런 짓고 서치나? 파일런 서치가 이렇게 빠른가? 원서치 되면은? 빠르게 서치하면은 포지 더블랙 하려는 것 같은데 포지 더블랙이 빠른 서치가 의미가 있어? 그치? 아니 근데 테란이 프로토스 상대로 나이비를 하면 뭐 할 게 있나? 모르겠네. 적으면 모르겠는데 아 이거 포토 두 개는 좀 살짝 이건 낭비죠. 빠르게 캔슬하고 넥서스를 빨리 짓는 게 맞지 않나요? 이게 저글링이 지금 달려오는 상황이면 모르겠는데 이거는 근데 저도 자세히는 몰라가지고 이번에 이러면 입구 막혔냐? 질럿이 일로 들어오나? 근데 여러분들이 감안하고 봐야 될게 롤에서 부실대전 볼때 라인전에서 뭐 어떤 템을 가건 막 이상한 템을 가도 놀랍지가 않잖아. 브론즈니까 아이언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보면 돼요. 뭐
제 방송에서 뭐 스타 뭐 많이 보신 분들도 있고 뭐 잘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다 초보들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십시오. 이해를 하려고는 하지 마세요. 가끔 가다 보면은 스타 방송에 약간 좀 과몰입하는 애들이 있어. 내가 아까 이거는 이용호 선수 강의를 보면서 느꼈는데 이 팩토리가 2팩을 빨리 올리는 게 아니라 애드온 짓고 바로 커맨드 센터 올리면서 탱크 지으면서 나가더라고. 보통 벌쳐 이러면은 뿡이 약간 테크가 많이 느려가지고 입구 막히겠는데? 붕어가 치고 나오는 타이밍에 병력이 없겠는데? 벌처는 내가 보기엔 붕어 딱 한 포토에 두 대 맞고 튈 것 같고 지금 저희 단계에서 벌처로 비집고 들어가서 일꾼 학살한다? 그런 선택지는 없기 때문에 포도 두 개 보고 그냥 바로 뺄 듯? 뿡아 안돼 빼 어 마인 먼저 박는 거 좋죠. 멀티를 안 먹고 끝낼 거면 이제 탱크 나와야 이제 슬슬 나와가지고 여기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오 뿡이 살짝 열 좀 받겠는데 야 삐부 너의 배틀렉 그거 확인 안 하냐 김말 근데 잠깐 이러면은 포토 안 맞고 펼 수 있을 것 같은데? 붕어 약간 그 눈치채고 지금 아래쪽에 붙이려고 하는 것 같죠? 한 3대까지는 때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뿡이 입장에서 지금 시즈모드 나오면 이거 어떻게 할 방법이 없거든? GG거든? 업그레이드가 이미 된 건지 그거 알려드릴 방법이 없네. 아 삐부 저 새끼 너 아 삐부 한번 참교육 다시 하고 싶다 씨발 다크 나이비에 그거 이게 지금 시즈 두 대 정도만 박아놔도 드라군이 병신 캐릭이라 이 좁은 길목에서 지들끼리 버벅버벅이면서 뒤지거든? 입구 막혀가지고 스스로 셀프로 아, 이러면은 아, 옵저버는 잘 뛰었는데 이게 입구가 이미 막혀 버렸어. 아래로 아래로 쭉 다 제거하면서 뿡이 근데 잠 기다려 봐 봐. 이거 아 질러 발업이 안됐구나 셔틀 없나? 셔틀 나오면 그래도 좀 할만할 것 같은데 저 이르면 안돼 아 파일론이 없구나
발업이 되거나 셔틀이 나와야 돼. 셔틀. 근데 또 발업이 된다고 해도 이 소수 질럿으로는 의미가 없거든요. 이 애매한 비율에는 셔틀이 딱인데 아깝다. 근데 지금 딱 붕어가 진출한 타이밍이 진짜 센 타이밍 아니냐? 테라리? 이게 그 약간 아, 나 붕어 나 못 이길 것 같은데 나도. 무지게 뽑네. 3팩. 아 이거 언덕 아래시지. 이건 다 잡겠다 이러면 일단. 하지만 앞마당까지 잘 돌아가고 있는 테란이 야무딱지게 붙는 판단 나쁘지 않고 야 마인 세다. 이래서 마인이 사기구나. 붕어 좀만 연습하면은 제일 잘할 것 같은데 붕어가? 약간 내 근처에서 좀 연습했을 때 제일 잘할 것 같은 사람이 실프 붕어 헤드님? 한 3명 정도? 다시 앞마당 지워야지 뿡이. 나 뿡이 아까 여기 올라온 탱크 다 먹은 게 크긴 했다. 하지만 슬슬 본진 자원이 말라가는데요. 이게 문제는 이제 결국 뿡이가 여길 못 뚫잖아. 못 뚫고 이게 이제 바꿔먹기가 돼버리면 이제 멀티가 돌아가는 쪽이랑 안 돌아가는 쪽 차이가 점점 벌어지기 때문에 지금 딱 나왔을 때 바로 먹고서 여기 돌리기 시작해야 되는데 아니면 아싸리 그냥 예측 못할 것 같으니까 몰래 멀티를 가던가. 오히려 블러가 몰래 멀티를. 근데 지금 다크도 의미가 없는 게 일단 입구는 못 가고 다크는 드랍인데 터렛이 또 요소요소 잘 박혀 있어.
공이 잘 나오긴 했다. 공일업 노업 두 번째 진출인데 이거 이 병력 나가면 이제 뿡이는 살짝 이제 힘들거든. 근데 셔틀을 뽑는 게 맞기는 한데 그 셔틀 커니 또 힘들어 우리 단계에서는 또. 아이고 이 흘러가는 병력. 이러면은 뿡이가 일단 멀티 프로부스자도 적고 말라 죽겠는데. 아 근데 붕어가 나보다 테라는 잘한다. 유지하는 게 나보다 낫네. 멀티 4개? 안돼~~ 테란 진영이 너무 좋다. 근데 블루의 입장에선 바꿔먹기만 해도 이득이라. 보여주나요? 마무리? 근데 왜 이렇게 물량이 안 나오는 것 같지? 블러도 내가 보기에 멀티, 그니까 멀티 깐 거에 비해서는 이게 많이 적구나 일꾼이. 아니 씨 팩도 적은데 일꾼도 별로 없어가지고. 끝났다. 이번 거는 맞기 좀 힘들 듯? 개사기 씨발. 아니 막다가 끝났어. 어?
인우잼이네. 오늘 뿡이 스타 근육이 활동을 안 해서 그래. 아, 근데 테란이 저거 뭐 쪼였을 때 프로토스는 어떻게 뚫어야 되는 거야? 테란 그 핫템 아니야? 템플러? 탱크를 템플러로 뚫을 수가 있어? 리버도 있지 않나? 아. 근데 약간 우리 단계에서 아비터랑 스톰은 살짝 난 못 쓰겠던데 일단. 근데 이건 약간 경험의 차이인 듯? 게임 존나 하기 싫네. 안 합니다. 뿡이가 오늘 12시간 게임해서 피곤해. 근데 롤 12시간 하면 힘들 수밖에 없지. 그치. 정신고문 게임인데. 얘들아, 훈수 노. 블러 파봐. 나랑 한 테테전 한 판에. 테란 주종이야? 아, 나 테란 연습하고 있어. 아, 딱 맞겠. 내가 지겠는데 그래도? 내가 보니까 붕어가 나보다 훨씬 관리 잘해. 일단 난 모자른 게 존나 느려해 APM. 근데 붕어 왜 이렇게 빠른 거 같지? 사람들이 헛손질이래. 아, 그래? 뭐 헛손질이 뭔데? 모르겠어. 헛손질이. 나 그냥 김뿡이랑 할 때 그냥 막 다 끝났어. 뿡이 입장에서는 뿡이가 막는 거고 아니었을까 막는 게? 그런가? 게임이 진짜 하나도 모르겠다. 근데 근데 사람들이 흔히 존나 노잼일 때 막 약간 지루하고 오래가고 이런 거 뭐 태태전이라고 표현하잖아. 근데 진짜 태태전은 이게 오래 걸리나? 내려가 주시겠어요? 잠깐만. 와, 나 잠깐 화장실 좀. 아, 잠깐 기다려 봐봐. 나 프로토스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근데 뭔가 근데 테란하고 싶긴 한데 테테저는 뭔가 좀 한숨만 들면 빌드업도 빨라져요. 뭔가 좀 리코레트 테란 빌드 좀 알아?
나 빌드 아까 메모장에 적어놓은 거 밖에 없어. 나 프로토스 한판 해봐야겠다. 이거 저거 해봐야지. 그래. 와 근데 이거 진짜 나중 가니까 머리 아프다 게임이. 고합시다. 네, 음소거하고 하시나요? 음소거하고 하죠. 딱히 뭐 할 말이 없어서. 오케이. 오케이.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저도 약간 스타 시작은 프로토스였거든요. 잠깐만. 빌드를 지금 옆에 네이버에 프로토스 기초 빌드 가이드 띄워놓고 하는 중. 88 론십 게이트웨이 11 가스 13 사이버네틱스 코어 건설 루트 정찰 이렇게 적혀있네. 파일런이면은 파일런에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파일런이라면 씨 이거 안 지워지는데 바로.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10 게이트웨이 그럼 드론을 하나 더 찍고 맞냐?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11의 가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어시밀레이터인가 이 이름이?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13의 사이버네틱스 코어 건설 후에 프로브 정찰. 얼추 이게 맞긴 하네. 그리고 정찰. 그리고 질럿 한 개 생산. 일부는 계속 뽑아주고. 아 16에 파일런 지었어야 되는데 씨발. 이러면 인구수 막혔네. 사업부터 하자. 입구 쪽에 질러 보내놓고 질러 단계를. 아이씨 죽었지. 뭐가 좀 늦었네. 그리고 24대 파일런 또 짓고. 렐 앞쪽에 찍어놓고. 멀티는 언제 먹는 거지? 드라곤 한 마리로 바로 압박하는 건가? 아씨 피. 도착할 때쯤에 사업이 될 거고. 로보틱스 찍고. 뭐야 사업이 안 된 거니? 안 됐구나.
지금 넥서스 먹자. 엄마다. 로보틱스 했으면 옵저버리티 건설하고 앞마당 먹으면서 게이트 늘려주고 마린 잡고 빼주고 드라곤 모으고 프로브 계속 찍고 아싸리 셔틀을 아 파일런 씨발 서플부터 엄마당 랠리 찍고 드라곤 계속 찍고 옵저버 2소 옵저버 2대 게이트 늘리고 넥서스 지워졌으니까 한 9마리 보내주고 프로브 생산 올라가 올라가 어이구 씨발 손에 손에 아둔 그리고 셔틀 아 일꾼을 계속 찍어야 되는데 한대 정도면 언더탱크 할 만한 차이가 않구나. 내가 필요한가?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내가 돌아왔다. 셔틀 리버까지 안 가도 될 것 같은데. 업그레이드 완료. 내 목숨을 아유해.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힘으로 신조. 내가 필요한가? 사카라타스. 목숨이 아유. 나가 목숨. 일단 블러 멀티 못 먹게 견제하면서 나는 멀티 먹고 발업 질러 발업 되는 타이밍에 셔틀 두 대로 한번 괴롭혀보자. 아 이거 셔틀도 그 업그레이드 해야 되지? 속업이었나? 그럼 스타게이트 만들어야 되나? 아이고 파일런 파일런이 필요합니다. 아군 전설이 교전 중입니다. 살짝 거창이네. 파일런이 필요합니다. 전투에 목마르다.
삼돌이 먹고. 아. 아이고, 부서지는 거 싫은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지? 아이 파일럿. 어 이거 아니네. 셔틀 소급이 원래 없었나? 아, 아. 아, 씨발, 로보틱스구나. 어렵다. 프로톡사일 때 제일 어려운 건 내 옵저버 찾기, 인정? 플립기폰 안 지웠어? 아 뭐 있어? 근데 왜? 아비터구 짓는 건물은 어떻게 짓는 거지? 이거 뽑아야 되나? 템플러 아카이브.
Noctai. 알았다. 칼라우스 아군 전사들이 교전 중입니다. 지혜의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완료. 칼라우스 사칼라타스 랠리를 교전 중입니다. 리콜도 개발해야 되는 거야? 아 그러네. 밀어내고 질판만 일단 보내줘야 돼. 이거 본진에 있는 거 좀 보내고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완료. 이동 중. 연구 완료. 에너지 부족 엔딩 씨발. 너 택당 찍으면 바꿔 먹는다는 각오로 나가야 한다. 어차피 지금 블러 멀티 안 돌아가잖아.
함돌이 이제 막 돌아가잖아. 아니 바꿔먹으면 이득 아니야? 어차피 나는 자원이 계속 돌아가니까. 에너지 모아주고. 아까 빈대 찾았거든. 어디 갔냐? 여기다가 찌르면 되거든. 여기 살짝 여기 털에 제거해주고. 아, 나 씨발 잠깐만. 아 이거 몇이야 리콜. 아 병신 같네. 이거 왜 이렇게 에너지가 안 차? 7 8 지금이야말로 하면서 앞마당 바로 어택당. 감 잡은 거 같아. 와 근데 저거 탱크 언덕 탱크 개사기네 그냥. 아니 씨발. 아 저 언덕 탱크 저 두세 대 때문에 뚫을 수가 없어. 와 근데 왜 이렇게 빨리 나와 드라군? 사업도 돼 있던데. 애초에 근데 테란 상대로는 그 타이밍에 원래 나와 드라군이. 개 빠르네. 와 근데 몇 판 했다고 손이 아프다. 롤 10시간 해도 안 아픈 손이. 아 잠깐만 나도 근데 뭔가 스타는 하면은 약간 진이 빠진다고 해야 되나? 그니까 진짜 스포츠네. 좀 약간 힘들어 좀. 왜 속이 쓰리지? 아니 씨 리콜 맞아서 그런가? 나 맨 처음에 알비터 갔는데 리콜 왜 만화가 없는 거임. 왠지. 그래서 갔다가 바로 터지고 두 번째 또 갔다가만 뺐잖아.
또 만화가 없는 거임. 아니 만화 좀 채우고 오지 왜 만화가 없어. 아니 뽑은 지 좀 돼가지고 당연히 있겠지 싶었는데 150만화가 진짜 안 모이네 저거. 나도 EMP 찍으려고 그랬는데 이래 데이트를 찍어버려가지고 아비터한테 EMP 따야 되는데. 그게 나갔지 뭐야. 한 게임 더 할까요? 그러면 어떻게 쉴래요? 어떻게 하시오? 한 번 더 하자. 뭔가 조금 알겠다. 아 근데 프로토스도 해보니까 재밌긴 하네. 뭔가 테란 잡을 땐 프로토스가 좀 더 나은 것 같기도 하다. 내가 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아니 그냥 내가 테란 적으로 테란을 잘 못 잡겠더라고. 여기선 상위 포식자 될지도. 아. 내가 뮤타를 못 쓰고 좀 약간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적으로 테란을 잘 못 이기겠더라. 애들아 나 아까 근데 APM 몇이었냐? 개과창에서 확인한 사람 있냐? 96? 블러는? 아 100은 나왔나? 아 블러 아까는 계속 150 이상 찍혀던데? 관전할 때? 178이라는데? 아, 아니야? 근데 뭐 의미 없지. 지면 의미 없는 거야.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파일럿이 더 필요합니다. 파일럿이 막 겨우네. 좀 나은 거 아니더라.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붕어랑 헤드님은 진짜 완전 금방 낼 것 같은데. 나는 해도 안 될 것 같네. APM은 지안고 앉아 민대 어깨임. 아 드라군이
레트님 테스트 다 가면 이김 그. 휴가 나갔다가 죽겄네. 아이고. 와, 이게 다? 바보야. 쉬어야 되면서 일꾼 놀리는 거 못 참네. 자본주의자들.
막을 뻔. 사이온에게 에너지가 도착하고 필드. 소래인가 여러분? 아니야, 나 뇌정지 와서 손해 나니. 수가 없네. 오케이, 가수리 좋아요. 그거 왜 이렇게 남지?
파소스 알았다. 명령이며. 아니 패스라 해 안 났어. 오늘 놀고 있는데. 아군 전설이 교전 중입니다. 할라소스 알았다. 할라소스 신중. 사칼라타스 록타이 알았다. 오, 우리 드라군들. 난 왜 리콜 없냐? 와, 나 이거 레이스 뽑아놓은 것도 몰랐네. 파일럿이 더 필요합니다. 아군 전설이 교전 중입니다. 내가 돌아왔다. 아군 전설이 교전 중입니다. 아니 지 혼자 나대네? 배틀쉑 내가 필요한가? 아군 전설이 교전 중이야. 널 활용해라. 록타이
이건 마린이가 막아줄 거야. 엄마를 다 떼어서 드래곤볼 하자고요? 안돼 안돼. 내 손만 더 아파. 안 보여. 와, 나 뚝배기 깨지겠다. 난 왜 백을 안 넣는 게 개같은 거지. 테란이 어려운가? 초보가 입문하기엔 조금 빡시지? 그래서 보통 프로토스를 많이 시작하지 않나? 약간 테란 유니콘 난 좀 어려워서 벌쳐 박으면서 시즈도 컨트롤 해야 되고 진출할 때 보통 골리아 섞는 거보단 약간 그거 아닌가? 터렛 지으면서 전진하지 않나? 어? 맞아 그러던데. 터렛 지으면서 옵저버랑 아비터 견제하면서 마임 박으면서 탱크 전진. 맞아 맞아 그렇게 하더라 이영우 센세는. 어, 난 근데 왜 속이 쓰리지? 져서 그런가? 어, 왜 이렇게 속 쓰리지 나? 종족을 한번 바꿔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한번 바꿔봐봐. 프로토스나 저그가 좀 더 공격적으로 하기 편해. 테라는 뭔가 초반에 막다가 좀 약간 모았다가 팍 나가는 약간 그런 타입이잖아. 존버 형식인가? 그치. 프로토스 상대로는 드라곤 오는 거 막아야 되고 저글링 상대로 아니 그러니까 저글 상대로는 저글링 히드라 오는 거 막아야 되니까 어렵더라 확실히. 한번 막고 팍 터져 나가는 거 아닐까? 나 오히려 블러 저그 같은 거 잘할 것 같은데. 저그는 안 돼. 왜? 드론 건물 하나 할 때 죽잖아. 안 돼. 대신에 불쌍해. 건물이 50원 싸지. 아 그래? 50원이 싸? 저거 개사기 아님? 그러니까 드론이 희생되잖아. 그래서 50원씩 싼 거야. 어. 드론이 아, 50원이잖아. 그래서 해처리가 300원인가? 아무튼 나도 근데 저거 할 때 그게 제일 일꾼 관리가 제일 힘들더라. 열심히 건물 그러니까. 지으면 본진에 미네랄 캐는 일꾼이 없어. 드론 값 하면 350이긴 하네. 아니 입구가 좁아 터져가지고 나가질 못하겠어 이매. 아니 나가려면 탱크 두 대가 춤춘다니까 막? 막 지 혼자 막 부비부비 하다가 못 나가. 붕어... 아 근데 붕어 테란 나쁘지 않은 것 같긴 한데. 봐주면서 한 거 아니야? 나 리콜 갈 때 정도면 진짜 아니 리콜을 봐줘가지고 야 농락용이 아니야 리콜은. 그 입구를 뚫을 수가 없어. 그냥 내가 질렀더라고만으로는 언덕 치즈랑 그런 거를 뚫을 수가 없어. 뚫으려면은 뭐 셔틀 쓰면서 템플러 리버 이런 거 써야 되는데 내가 그런 걸 못 써가지고 그냥 리콜 하는 거야. 근데 내가 해보니까 언덕 치즈 탱크는 14기가 맞다. 아 그거 진짜 아, 그거 때문에 답이 없어. 앞마당 그냥 물량으로 뚫으려면 진짜 한 두 변이 있어야 되는데. 진짜 말 안 돼. 그럼 여기까지 할까? 아니 난 이제 막 불 붙었는데. 그래? 어. 아 그럼 내가 다른 종족 한번 해봐? 그럴까? 어 나 근데 투혼 진짜 못하겠다. 근데 거의 다 투혼만 해가지고 그러니까. 나도 옛날에 파인슨 진우랑 할 때 했었던 것 같은데. 잠시만요. 네.
돌려보세요. 테란 상대로는 땡이 들어가면은 CJ에 좋아 털리겠지? 저그 한번 해보자. 근데 난 테테전은 뭔가 아 뭐야 프로토스야? 나 프로토스 한번 해보게. 오케이. 그럼 나 내가 태어날래. 그래? 나 그냥 어떻게 하는지 몰라 근데. 난 동족전이 그냥 싫어서. 아 준비됨? 오케이. 오케이.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이거 이 클릭 연타하면 초반에 오르나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야, 역시 테란 부금이 근본이긴 하다. 야무지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에시비 준비 완료. 에시비 준비 완료.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어허. 알겠습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에시비 준비 완료. 듣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키는데요. 아, 나 이거 버벅이는 걸. 에시비 준비 완료. 반가워요. 이게 프로토스 지금 막 들어 듣는 건가? 죄송. 네, 나가 주시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프레트네 집인가요?
가자까지 부속함을 완성. 사람과 탐구라 볼게. 사람의 기포가 부족합니다. 좋았어. 터질. 들기. 터질 시비 준비 완료. 일제장에 탐축 준비 완료하십시오. 들기. 선댕. 역경을 내리. 전수 준비 완료. 들기. 전수 준비 완료. 아, 위가 아, 서클이 없구나. 이건 나 졌다 이러면. 아, 멀티태스킹 존나 어렵네. 내 배터리 왜치? 목표 그만해 이 자식아. 입구를 안 막은 테란의 최고다 씨발. 이렇게 되는구나. 심시티가 중요하긴 하네. 아, 우리 맨 처음에 탱크 바로 찍었어야 되는데 서플이 막혀 있었구나. 내 질러 보느라. 어, 나 근데 내 머릿속에서는 박템 뽑고 다 했는데 왜 질럿밖에 안 나오냐 게이트에서. 아니, 막을만 했는데 이거 내가 뇌정 찍었어. 까비. 하십시오. 어? 난 프로토스인가? 나쁘지 않은데 프로토스. 이번에 심시티 좀 잘 해봐. 아쉬워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SCB 준비 완료. 작전 준비 완료. 듣고 있습니다. 루시의 의지야.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SCB 준비 완료. 이건 뭔가 실수한 것 같은데? 듣고 있습니다. SCB 준비 완료. 명령을 내리시죠. 듣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인가? SCB 준비 완료. 아, 이러면 좀 늦었네. 작전 준비 완료. SCB 준비 완료. 서플레이 인포가 부족합니다. 예, 대장님. 작전 준비 완료. 명령을 내리시죠. 그럼 끝.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듣고 있습니다. SCB 준비 완료. 에?
이러면 이라샤이마의 각인데 좋겠다. 어허. 모르겠다. SCV 준비 완료. 작업 끝. 명령을 내리시죠. 듣고 있습니다. 작전 준비 완료. SCV 준비 완료. 아 이거 이게 아니지.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명령을 내리시죠. 작업 끝. 듣고 있습니다. 칼만 붙어볼까요, 송이? 듣고 있습니다. SCV 준비 완료. 작전 준비 완료. 전투 준비 완료. 예, 대장님. 작업 SCV 준비 완료. 듣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근데 있습니다. 반응증 환자다. 메시지 아임마세. 하이. 안 오면 이거 칠 거임. 덤벼. 뭐야? 으악. 빡치네. 이게 맞냐? 얘 살아 돌아왔네 뭐. 얘. 오 정신 없어. 부속 건물 완성.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계획 있으십니까? 예. 사분의 비트가 부족합니다. 작전 준비 완료. 듣고 있습니다. 뭐랄까요? 말씀하시죠, 대장님. 사분의 비트가 부족합니다. 작업 끝! 작업 끝이는데요? 예, 대장님. 듣고 있습니다. 작업 끝! 연구 완료. 예, 준비 완료. 문제 없습니다. 네, 갑니다. 알겠습니다. 호우, 그 정도쯤이야. 아니, 너무하시네. 그곳에는 생명을 완성합니다. 명령을 내리시죠. 듣고 있습니다. 명령 확인. 공연 고치겠는데요, 대장님. 이거 하고?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SCV 준비 완료. 말씀하시죠, 대장님. 예, 갑니다. 네? 아니 우리 애 못 날게 굳이 마세요. 예. 네, 가세요. 잡고 갈게요. 영역을 내리시죠. 준비 끝났습니다. 목표 위치는 우리 이렇게 못 살게 보다. 작전 준비 완료. 영역을 내리시죠. 알겠습니다. 작업 끝. 연구 완료. 작업 준비 준비 완료. 예, 대장님. 명령을 내리시죠.
완료. 갑니다. 이거 공장이 없는. 부속함을 완성. 작업 끝. 작전 준비 완료. 고생하죠. 갑니다. 준비 끝났습니다. 이동. 부속함을 완성. 전진 앞으로. 이동.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예정해. 정령 파괴. 고생하죠. 영향을 내려주십시오. 업그레이드 완료. 목표 위치는 전진 앞으로.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갑니다. 기꺼이.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 질럿에 쳐 보여줄 수 있겠네. 어. 안 돼. 나쁜 놈아. 아, 또 다크야. 씨발 빅바한테도 다크해 졌는데. 다크 템플러 못 막겠어. 개 같은 거. 아, 리트닝 군. 이것도 날빌인가? 다크도? 약간 날빌이라기보다는 우리 단계에선 정찰을 거의 안 하니까 모르지 잘. 어. 나는 다크가 싫어. 아까 삐부한테 2패한 것도 다크에 졌거든. 다크는 파해법이 뭘까? 그냥 터렛 하나인가? 그러지 않을까. 아, 나 근데 중간에 아까 질럿 온 거에 좀 많이 틀려가지고 엄청 늦었다고 나오는 게. 아. 네, 미니언 많이 쓰긴 하더라. SCB. 그때 거 복구하다가 병력을 못 뽑았어. 어, 스타 재밌네. 괜히 민속놀이가 아니네. 어? 건반? 응. 어, 속이 안 쓰려. 져서 그런 거 맞나 봐. 하십시오. 예. 이번에 뭐 하게? 글쎄, 뭐 해보지? 나 저거 한번 해볼까? 테란 한번 더 해볼래? 오케이. 아, 내가 내려가야 되는구나. 바로 할까? 고. 작전 준비 완료.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정령 파괴. 작전 준비 완료.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SCB 준비 완료.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7.5 파일런 그런 거 없나? 저그 초반에 막 7.5 파일런 이런 거 언제 해야 되는지. 아, 빌드. 7.5 파일런이란 빌드가 있어요? 맨 초반에? 저그는 아니고 프로토스. 그거 처음에 파일런 언제 뽑는지.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SCV 준비 완료.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듣고 있습니다. 작전 준비 완료. 아, 알트님 저글린 뛴다. 입구 입구. SCV 준비 완료. 한번 붙어볼까요? 준비 완료. 그렇게야죠. 듣고 있습니다. 작전 준비 완료. 그렇게야죠. 아 씨발 벌써 왔어 또? 살려 잡은 거야? 헤비 전력하셔야죠. 언제 왔대?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간판 붙어볼까요, 송이? 간판 붙어볼까요, 송이? 사령관이 전 준비 완료. 사령관이. 사령관이. 아, 야다리가 이렇게 되네요. 예. 아, 나 이걸 한 줄 없구나. 아니, 내 오버로드. 느려 터져가지고 빼지도 못했네.
우와. 아니. 호출하신 분. 미네랄이 준비됐습니다. 이 사람 또 이러네. 준비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됐습니다. 귀염.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가고 있어요. 어디가 아프세요? 알겠습니다. 어디가 아프세요? 양부 완료. 호출하신 분. 즉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즉시 가겠습니다. 어디가 아프세요? 가고 있어요. 와, 이런 타이밍에 밀리는구나. 제가 갑니다.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알겠습니다. 된 것 같은데? 가고 있어요. 제가 갑니다. 가고 있어요. 어디가 아프세요? 바짝 돌아볼까?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어디가 아프세요? 즉시 가겠습니다. 와, 씨, 나 처음엔 지는 줄 알았네. 이거 벙커를 막았으면 이겼겠다. 시간을 너무 줬다. 아, 근데 이거 붕어 초반날 씨 존나 좋아하네. 뭐임? 잘 당하는 거 아니야? 그냥? 그런가? 보통 초반러 씨를 저렇게 많이 쓰나? 다들? 나 진짜 다크 템플러 좀 살짝 PTSD 올지도. 씨발. 아니 저걸 리면 어떻게 막겠는데 다크나 한번 제대로 뚫리면은 답이 없어. 근데 솔직히 조밥대전은 초반에 오는 거를 못 막으니까 그것도 그렇지. 그러니까 한번 초반에 말리면은 그 빌드 꼬인 게 잘하는 사람들 그거를 유도리 있게 풀어 나가는데 우리는 한번 이제 일군 죽고 한번 말리고 나면은 다들 경제 호황이니까. 그러니까 나 사실 몰래 멀티 했었거든. 아 진짜? 어디에? 9시에 미친. 근데 왜 이렇게 병력이 없어? 해철이 다 짓기 전에 끝났어. 아니 난 맨 처음에 내 거 많이 잡아가지고 병력 좀 있을 줄 알았는데 없던데. 배를 떼고 뮤탈 만들고 있었거든. 그래서 그런 듯. 막겜 합시다. 막겜. 뭐 할 거야? 무작위. 오케이. 랜덤전 갑시다. 지금 붕어 헤드님이랑 하면 되게 비슷할 것 같은데. 에 아니야.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코레트 이길 정도면은 안 돼 나도.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헤드님 APM 300이 나온다고? 아, 진짜 빠르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아니 어떻게 하면 300이 나와?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아, 나도 생성하고 싶은데 이게 그게 안 되네. 그러네. 나 왠지 왠지 푸푸샤는 것 같았는데. 나는 전투에 목마르다. 나는 전설이 교전 중입니다. 나중에 오세요. 나중에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나는 전투에 목마르다. 죽기 딱 좋은 날이로. 부족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걸 부른다. 이상투. 뭔가 붕 뜨네.
생각합니다. 오히려 좋아. 전투 준비 업마이드 완료. 아, 드디어. 전투 준비 업마이드. 내 생각을 읽은 것 같다. 지하 공격을 시작하자. 좋았어. 준비가 끝났다. 좋았어. 도움이 필요한가? 얘들아 살아서 만나자. 공격을 시작하자. 나도 토리다스. 전투 준비 완료. 드디어. 내 생각을 읽은 것 같다. 전투 준비 완료. 공격을 시작하자. 분명히 많이 박은 것 같은데 왜 안 좋지 애들이? 공격을 시작하자. 도움이 필요한가? 아, 드디어. 이상하네. 도움이 필요한가? 아, 드디어. 내 생각을 읽은 것 같고. 준비가 끝났다. 도움이 필요한다. 내 준비가 끝났다. 전투 준비 완료. 명령 대기 중. 업그레이드 전투 준비 완료. 오 이런 게 있구나. 드디어. 죽기 딱 좋은 날이로. 공격을 시작하자. 공격을 시작하자. 내 목숨을 내 생각을 잃은 것 같아. 전투 준비 완료. 아니 우리 집 출발. 내 생각을 잃은 것 같아.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군 전설이 교전 중입니다. 내 목숨을 전투 준비 완료. 좋았어. 나도 토리다스. 준비가 끝났다.
망쳐. 아군 전설이 교전 중입니다. 남쪽의 날이 하늘을 어필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아군 탈이다. 아군 전설이 교전 중입니다. 아군 토리다. 전투 준비 완료. 내 생각을 읽은 것 같아. 아둠 토리다스. 내 목숨을 알려주소서. 나박수물. 내 목숨을 알려해. 어, 이 뭐야 이거? 뭐가 되었어? 내 목숨을 알려해. 나도 돌이다. 아군 전선 교전 중입니다. 공격을 시작하자. 공격을 시작하자. 아군 전선 교전 중입니다. 뭐야, 오버런드는 왜 가? 그냥 쫙쫙 터져 나가네. 아니 왜 오버로드밖에 안 나와 죽지? 민족 대이동임? 뭐야? 도임 이거? 아니 씨. 개웃기네. 아, 저거 어렵다. 난 저건 안 맞는 것 같아. 아니 씨. 개웃기네. 개웃기네. 아니 뭐라도 나올 줄 알았는데. 아니 오버로드 밖에 안 나와. 야, 오버로드가 얼마나 막혔길래 그렇게 많이 찍었냐. 오른쪽 위에 빨간색 밖에 안 보였어. 아, 개웃기네. 어렵다 저거는. 그 스포를 하나만 짓지 한두 개 지워서 걷다 모아놓으면 되는데. 어 저거를 이제 한 두 판째 해봤나 제대로 한 게? 미처 그 생각을 못했다. 그럴 수 있지. 근데 블러 하면은 되게 금방 될 것 같긴 하다. 뭔가 좀 빠릿빠릿한데 나보다. 이게 바로 젊은 피인 것인가. 아 유즈 맵이 더 쉽다. 밀리 진짜 어려워. 그건 맞지. 오늘 보약이 됐습니다 덕분에. 근데 블러 계속 이 상태로 하면 난 다음 주에는 그냥 이제 템템이랑 놀아야 될 듯. 다음 주가 뭐야? 주말? 3시간만 기다려. 아니 근데 그 뭐냐 빌드 같은 거 검색해보고 하면 진짜 도움 많이 돼. 빌드? 어. 빌드 검색해서 하면 테란이 제일 재밌겠다.
테란 나쁘지 않지. 뭔가 막다가 쭉 한번 치고 나가는 그게 막기가 힘들어서. 괜히 태사기 태사기 하는 게 아닐 거 아니야. 자리만 잡으면은 자멸시킬 수 있으니까. 처음에 날빌만 안 당하면은 우리들 사이에서는 뭐. 아무튼 수고했어. 오케이, 덕분에 재밌었어. 아이씨, 붕어랑 삐부 때문에 다크 템플러 꿈속에서 나올 것 같네. 빠이. 가봄. 그놈의 다크 템플러. 어렵다, 어려워. 야, 근데 질럿이 세긴 세다. 히드라 상대로. 다들 네, 보느라 좀 많이 답답하셨을 듯. 롤 한 판만 할까? 레이그 오브 레전드 한 판만 다? 나 퍼임 먹고 싶은데. 내 붕어가 아 진짜 손이 좀 빨라가지고 나보다 뭔가 앞서가는 느낌이 있다. 좀만 적응되면 진짜 3시간 밖에 하면 나보다 잘할 듯? 헤드님처럼? 아 랭크는 한 판 하긴 좀 애매하고. 딱 한 개만 할까? 내 방송에 아 양아지 롤 안 하지. 이춘향 있나? 나은님, 강진님, 제 방송에 계신 분들 다 주무시는군요. 롤 안 한다고? 노마이크로 한 겜만 고? 이 아이디 이번에 이제 파트너 혜택 털리면서 퍼임 먹으면서 또 IP 쌓아야겠다. 이거 저거 암거나? 1겜 오케이. 부캐로 오셈. 근데 퍼임 먹는 걸 1겜으로도 먹을 수 있지 않나? 나 저번에 부캐로도 퍼임 먹었던 것 같은데 1겜으로. 아 근데 진짜 다크 템플러 빡치네.
늦게 잡으면 다 짜면 됨. 저 이 아이디 나 이거 왜 195래 그냥. 딱 한 판 하고 자야겠다. 내일 또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블랭 할 거예요. 아 근데 이거 이기면 좋겠는데. 이거 퍼이님 이겨야 그거 주지 않나 IP. 아 컵라면 먹고 싶다. 이거 보니까 옛날에 생생우동이라고 님들함? 요새도 팔아요? 생생우동? 그 뭔가 인스턴트 우동치고 개 맛있었는데 내 기억에는. 근데 캐틀로 빠르게 퍼인 따자. 이 사건은 내가 맞죠. 생생우동 먹고 싶다. 나은님 생생우동 좀 사주세요. 유세 하나에 얼마냐? 생생우동. 와 씨. 컵라면이 한 개에 위메프에서 3,250원에 파는데 이거 맞아? 이거 아니지 않아? 왜 이렇게 비싸 이거? 아니 네이버에 생생우동 치니까 나오는데? 판하고 이기던 지던 잘 걷다. 쓰레쉬 럭스 피오라 미포 샤코. 아 근데 롤 왜 이렇게 오랜만인 것 같냐? 뭐지? 아니 리그 오브 레전드 왜 이렇게 오랜만인 것 같지? 이게 바로 스타크래프트의 부작용인가? 근데 스타는 꾸준히 한 1, 2년에 한 번씩 하긴 했었어 진우랑. 근데 그때는 나랑 진우만 했었는데. 나랑 진우 둘이서 그냥 난 추격전이 좋더라. 오, 우리 팀 담탑 없네. 진우랑 1년에 한 번씩 계속 했던 거 같은데.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조사해 보도록 하죠.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바짝 추적 중. 이걸 늪베레 가자고?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보였는데? 모자 맛을 보실래요? 와, 너 언제 깔았냐? 좋아요. 제가 놓친다고요? 절대 그럴 리 없죠. 저만 판단 좀 아쉬운데 살짝 상대도 근데 뺐다. 적합한 물건이 있죠. 왜 이렇게 케이틀린 물총 같지? 느낌이?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나씨 난 플래시 왜 쓴거? 바짝 추적 중. 총 떼내는 걸 싫어하는 사람인가요? 불추 근데 저거 이석은 왜 킨 거야? 미안해요. 털 달린 수갑은 집에 두고 다니거든요. 아니 퍼인 달라고 딱 한 게임하고 자려고 랭크 안 했어. 집을 갑시다. 좋아요. 아 근데 또 원딜하니까 또 재밌네. 살짝 전체적으로 겜택이었었는데. 누군가 말했죠. 아 나도 모르게 1번 부대 지정하고 있는 거 싫어야. 롤은 1번 부대 지정이 없지. 제가 놓친다고요? 절대 그럴 리 없죠.
대비를 해두는 게 좋을 거예요. 태원, 태원, 태원. 정의의 장충을 만나보시죠. 이 일에 적합한 물건이 있죠. 적정을 못 알아. 처치했습니다. 오. 조사해 보도록 하죠. 나 CS 개잘 먹는데 뭐지? 스타 수련법? 뭐지? 결판 내볼까요? 아 이게 안 죽었어? 평타거리 다 할 줄. 되었어? 난 추격전이 좋다. 아니 아니 아니. 만화가 없어. 미안해요. 털 달린 수갑은 집에 두고 다니거든요. 하! 정의의 장충을 만나보시죠. 매서운데? 방금 좀. 적을 처치했습니다.
좋을 거야. 학살 중입니다. 미포 좀 불쌍하네, 살짝. 적 위치 확인.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이제 결판 내볼까요? 돌풍 가고 신발 가고. 이 일에 적합한 물건 있죠. 잡긴 잡았다. 젠장. 살짝 아까운데? 내 킬 누가 먹었어? 샤코가 먹었나? 미포는 영원히 고통받아. 포탑방패가 사라집니다. 총 떼내는 걸 싫어하는 사람. 나는 퍼인을 먹을 수 있겠지. 모자 맛을 보실래요? 적을 처치했습니다. 빵! 헤드샷! 난 추격전에 줄 포탑을 파괴했어요. 처치했습니다. 럭스가 배리어라 가지고 스펠. 수색할 시간이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제가 놓친다고요? 절대 그럴 리 없죠. 이 일에 적합한 물건이 있죠. 날 주는 게 아니겠지? 집에 두고 다니거든요. 캐틀이 원래 이렇게 많아가 모자른가? 기분 탓인가? 데뷔를 해보고 좋을 것 같아.
아 뺏겼다. 아, 아 그래도 퍼인 따고 갈 수 있겠구만. 만족스럽습니다. 딱 한 판하고 끌라 그러는데 지면은 뭔가 애매하고 시간 좀 아깝거든. 우리 영영어 블리츠 신났고 이제 결판 내볼까요? 만화 모자라. 모자 맛을 보실래요? 안 돼. 바보들. 레드는 어차피 내가 먹었고. 총 때리는 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네. 난 추격전이 좋더라. 미안해요. 더 달릴 수가 없지. 두고 다니는 거. 숨을 곳은 없어. 아, 나 진짜 씨. 인피 사원을 난다. 제가 놓친다고요? 절대 그럴 일 없어. 뭔가 CS를 내 라인을 자꾸 누가 먹는 거야? 분당 10개 넘었었는데. 이 일에 적합한 물건이 있죠. 그부? 언어. 정의의 장총을 만나보시죠. 빵! 밟으시죠. 대비를 해주는 게 좋을 거예요.
제압되었습니다. 아이고.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위치 확인. 빵. 잘 드시고. 조사해보도록 하죠. 3코어부터 좀 세지긴 해요, 내 캐틀도. 애들을 못 먹은 건가? 난 추격자를 좋다. 도망쳐. 어, 불주름 단단한데. 2,100원이었던가? 야, 근데 벌써 영데스인데 아까부터 영영 오면은 뭔가 한 게 없는 거 아니야? 죽지는 않았는데 한 것도 없는 거 같은데? 한 10분 전부터 영영 온데? 뭐가 좀 이상하다. 이 일에 적합한 물건이 있죠. 봄황차 대비를 해두는 게 좋을 거예요. 내꺼 세계를 파괴했습니다. 무슨 템을 가야 할까요? 난 추격전이 좋다. 비에프 갈까? 피바라기 가자.
이거 찢겼다. 미드 밀면 끝날 때. 미포 개불쌍하네. 전의 업적을 파괴했습니다. 미안해요. 털 달린 수갑은 집에 두고 다니거든요. 오늘 잘 플리츠 노데스 퍼인 좋아. 아 잠깐 임무 받았나? 나 이거 저번에 비활성화 풀고서 안 받은 것 같은데. 얘 뭐했냐 근데 그분은. 오 영킬 잠깐만. 아 씨발 안돼. 아 근데 피곤해서 가야겠다. 4시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이 짤방인데 또 짤방이 아닌 느낌? 다들 내일 봐요. 나원님 허접들 사이에선 좋아하네.